삼성전자가 올해 TV 신제품 라인업을 공개했습니다. LG전자는 다음 달 TV 신제품을 정식으로 출시합니다. 올해 글로벌 TV 시장에서의 격돌이 예상되는데요. 디스플레이 시장에 미칠 영향도 궁금합니다.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마 시청자 여러분 많이 느끼실 겁니다. 눈만 뜨고 일어나면 새로운 게 쏟아지고 새로운 제품이 선보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삼성전자가 또 간밤에 새로운 이제 올해의 신제품 TV 라인업을 지금 공개를 했는데요.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재 기자. 네. 뭐 새로운 삶이 펼쳐진다 해서 궁금해서 저도 이제 봤습니다. 이제 온라인으로 이런 부분이 공개된 부분이 눈에 띄었는데 우선 2016년부터 글로벌 TV 시장 1위를 한 번도 놓친 부분이 없어요. 근데 지속적으로 이 자리를 유지하겠다라고 당장 포부를 내비치면서 공개를 했습니다. 우선 주력 제품은 앞서서 잠시 언급해드렸지만 네오 QLED로 그 기존 QLED에서 한 단계 더 진화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일단 화질이요 업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모델로 라인업이 됐어요. 어떤 화질의 영향이 입력돼도 모델에 최적화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비자의 그 입맛이 아주 까다롭잖아요. 네. 이런 부분도 잘 맞춘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특이할 만한 게 왜 게임 즐기시는 분들에게 안선맞춤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 게임 캐릭터들의 동작 아주 선명하게 표현해주고 화면 비율 또는 이제 조절이 되고요. 게임 정보 잘 보이게끔 게임 바 기능도 새롭게 도입이 됐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똑똑한 인공지능 AI 사운드도 눈길을 가는데 이게요. 영상 속의 사물의 움직임에 맞게 사운드가 스피커를 따라간다고 합니다. 네. 어떤 건지 딱 감이 안 오는데 이건 좀 체험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입체감 있는 사운드 구현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두께는 15mm로 슬림하고 돌출된 부분을 최소화한 세련된 인피니티 디자인이 적용이 됐다고 합니다. 또 이번 행사에서는요. 99형, 88형 마이크로 LED가 전격적으로 공개가 됐는데 작년 12월은 110형이 공개가 됐거든요. 네. 이어서 나온 99형은 상반기에 한국과 미국 등 전 세계에 순차적으로 출시가 되고 연내에 88형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추가로 76형도 출시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마이크로 LED 시장 본격적으로 공략하겠다라는 삼성의 의지가 피력된 부분이었습니다. 또 라이프스타일 TV 이 새 라인업도 구축이 됐거든요. 이름을 보니까 더 프레임, 더 세리프, 더 세로, 더 프리미어, 더 테라스 너무 많습니다. 이 중에 더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요. 전 세계 유명 세계 예술 작품 1400여 점을 편안하게 볼 수가 있대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가장 탐이 났는데 어쩐지 가장 인기 있는 그런 라인업이었고요. 더 프리미어는 집에서 그 만날 수 있는 영화관이에요. 편안하게 또 영화를 즐길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 이제 글로벌 출시를 또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감각의 한계를 넘어선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나왔거든요. 그게 무엇인지 이번 새 TV 라인업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네오라는 거 하면 떠오르는 게 있지 않아요? 네오? 네. 혹시 뭐 매트릭스? 했는데. 네. 네. 아니 거기서 이제 기계들과의 전쟁 속에 인류를 구원하는 주인공이 네오라는 맞습니다. 이름에. 그런 어떤 의미가 이 제품에 조금 글쎄요. 좀 전 그렇게 또 연관도 지를 수 있겠다. 생각도 하게 됐어요. 자, 그리고 이혜라 기자. 네. LG전자인데 2위 기업이지 않습니까? 질 수 없잖아요. 이제 다음 달 미니 LED TV 또 이제 출시한다고요? 네. 확충을 해야겠죠. LG전자도 미니 LED TV QNED TV를 출시를 합니다. 근데 미니 LED TV라고 해서 저는 사실은 TV는 클수록 좋은데 무슨 미니 TV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크기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진보된 LCD TV인데요. 이 LCD TV에는 백라이트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빛을 내는. 근데 거기에 이제 기존의 LED 소자보다 한 10분의 1, 그러니까 미니 사이즈의 LED 소자가 촘촘하게 들어가서 조금 더 높은 화질에 그리고 높은 색재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적용된 그런 TV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촘촘히 넣어서 보다 정교한 연출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이 QNED TV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QN이라는 이름은 원래 LCD 라인에 삼성은 퀀텀답의 Q 그리고 LG 쪽에서는 나노셀 기술을 적용했는데 이 앞자를 타서 QN 그리고 QNLED TV 해서 QNED TV다라고 정해진 것이라고 합니다. 이 LCD
쪽뿐만이 아니라 이제 OLED,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빛을 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TV, OLED TV 6개 라인업도 새롭게 공개를 했습니다. 네. 총 18개 종류인데요. A, B, C, G, 그리고 Z, R 이렇게 6개의 라인업을 확보를 한 거고요. 일단 A, B, C는 표준과 보급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보셔야 될 것이 G라고 해서 G라인이 OLED 에보라고 해서요. 갤러리 TV라고 해서 이 미술품 전시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네. 그런 TV가 있었거든요. 이 사양을 조금 높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Z라인에서는 8K의 화질을 볼 수 있는 그런 8K TV, 그리고 마지막으로 R라인에서는 롤러블 TV를 또 강조를 했잖아요. 네. 그쪽 라인, 이렇게 다양한 프리미엄 라인 때도 확충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양사의 제품들 일단 뭐 장점은 충분히 알겠는데 그럼 이제 비싸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되거든요. 성종 기자님. 네. 그 뭐 단점이라고 하면 가격 부분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양사는 경쟁을 하고 있으니까 차별화는 어떻게 두 회사가 하고 있는지 이런 것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은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뭐 사실 TV 신제품 얘기를 하다 보면 네. 요즘 그 이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예를 들어서 뭐 LCD, OLED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갑자기 네. 뭐 QLED가 나오고 네. QNED가 나오고 맞아요. 이러니까 계속 과연 뭐가 다른 것인지 막 헷갈리시는 그렇죠. 분들 네. 많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지금 삼성전자가 선보이는 신제품 그리고 LG전자가 선보이는 신제품 모두 미니 LED TV라는 그런 어떤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네. 그거에 이제 이름을 붙인 게 삼성은 네오 QLED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고 네. LG는 QNED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미니 LED TV는 무엇이냐? 아까 이해라 기자가 살짝 설명했지만 네. 그 백라이트에 LED 칩을 상당히 작은 우리 육안으로 직접 확인이 안 될 정도로 아주 작은 LED 칩이 여러 개 박혀서 네. 이제 백라이트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되면 화질이 상당히 개선되는 네. 기존의 LCD TV 대비해서 이제 화질이 상당히 개선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삼성과 LG가 이제 차세대 TV로서 이제 신제품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기존의 이제 LCD TV와 OLED TV의 어떤 중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왜 중간 단계를 갑자기 들고 나왔냐 봤더니 LCD TV로는 어떤 구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두께나 이런 네. 부분에서 여러 가지 한계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LCD를 탈피해야 되고 OLED는 근데 아직까지 가격 면에서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네. 부담스럽기 때문에 제품으로서의 판매량이나 이런 것을 늘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 단계로서 이제 미니 LED TV라는 단계를 한번 밟고 이제 OLED TV로 가겠다라는 그런 구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 상황에서 이제 화질을 상당히 개선했다 이런 부분이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역시 단점이라고 하면은 가격. 에 대한 한계가 여전히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네. 앞서서 이제 OLED의 가격 부담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미니 LED TV를 중간 단계로 들고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삼성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신제품의 그 네오 QLED TV 신제품의 네. 가격을 보니까 기존 OLED TV의 가격을 능가하는 그런 가격대가 나왔어요. 네. 뭐 비슷한 수준도 있고 네. 능가하기도 하고 그렇다면 사실은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당초에는 미니 LED TV가 OLED TV보다는 좀 저렴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것 그렇지 않기 때문에 네. 조금 소비자들은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LG 쪽이 OLED TV도 이미 선보이고 있고 또 미니 LED TV까지 이번에 같이 선보이는 LG전자가 좀 더 유리하다. 뭐 이런 해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차세대 TV 등장 때문에 디스플레이 업계에는 이게 훈풍이 불지 어떨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정리해 주시죠.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디스플레이 업계 한해서 말씀을 네. 드리는 건데 저도 이런 호재가 있어서 당연히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예상 외로 좀 보수적인 의견 일색이어서 정리를 좀 해드려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기본 개념이 중요할 것 같아요. 텐데요.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 말씀드렸다시피 이 주력 제품인 QOLED 이 TV는요 LCD TV입니다. 네. 예, 그 부분을 좀 알고 가셔야 되는데 우선 LED 같은 경우에는요 이 LCD 디스플레이 기반인데 이게 이제 셧다운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사양 산업이기 때문이죠. 중국과 네.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좀 쉽지 않다라는 흐름들이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어 왔었는데 네. LG 디스플레이도 그래서 올해 말까지 접을 거고.
삼성 역시 접을 것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접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상하게 TV 수요가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1년 연기하자 이런 또 흐름이 있어서 쭉 끌고 온 것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LCD 기반으로 하니까 결국 뭐 얼마 가지 못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네. 사실 이런 호재가 있으면 삼성 플레이, 디스플레이 업체에서 투자를 할 만도 한데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 시장이 이게 형성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초기 국면이라는 거죠. 네. 왜냐하면 대중화돼야지 매출도 많이 이제 붙게 되는 건데 그런 흐름이 아직까지는 아니다라는 부분이었고 지금 나와 있는 기술에서 OLED 같은 경우에도 TV 쪽에서 보면 아주 대중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섣부른 판단이 아닌가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단 올해 디스플레이 업계를 바라보신 분들은 이 부분을 좀 주안점으로 두고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네. 전해드리는데 OLED TV와 미니 LED 이 두 싸움이 좀 벌어지지 않을까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해야 된다고 하고요. 무엇보다도 애플 아이폰도 폴더블을 출시하는데 폴더블 폰은 좀 화면이 크잖아요. 그 두 개입니다. 그래서 OLED 이런 부분 탑재되면은 조금 더 좀 단가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노트북에도 기존 LCD가 들어갔는데 OLED가 이제 들어갈 거라고 합니다. 이런 변화의 흐름들은 좀 잘 읽고 대처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오늘 장에서는 뭐 디스플레이 관련 주들 뭐 LG전자 외에는 특별한 상승 흐름 보이지 않는 상황이니까요. 좀 참고하시기 바라고.